Could you imagine that one day we would be able to download our human brain capacity into a Optimus? Yes. It is possible. Which would be a different way of eternal life. Of course, if you're not in a body anymore, that there's definitely going to be some difference there, you know. The prototype is going to be ready by the end of this year. When is it a product that can be mass marketed? I think we'll have something pretty good at the prototype level this year, and it might be ready for at least a moderate volume production, you know, towards the end of next year.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에 태어난 상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상어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연구팀이 발견한 그린랜드 상어의 나이는 약 500살. 이 상어는 1500년대 후반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상어는 이순신이 외적과 싸우던 시기에 살아서 숨쉬고 있었어요. 500살까지 살 수 있는 생명체도 있는데 왜 인간은 200살, 뭐 300살, 500살까지 살 수 없는 걸까요?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얼마 전에 영노화에서 이런 말을 던집니다. 10에서 12년 정도만 있으면 급격한 수명 연장이 가능해질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에 여러분은 진짜로 한 10에서 한 12년 정도면 아, 내가 150살까지 사는 것도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먼저 생각을 한번 바꿔봅시다. 앞으로 오래 사는 것은 늙은 몸과 멋떨어진 기력으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20대의 몸을 가지고 200살까지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젊음을 유지한 채로 오래 사는 상태. 이것이 바로 과학자들이 말하는 장수이자 영노화입니다. 때는 2023년 5월 미국 최고의 공대 MIT에서는 그들의 표현을 빌리면 현재 연구되고 있는 노화방지 물질 중에서 임상시험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물질을 발견하는 것에 성공하면서 그야말로 학계를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이 결과는 네이처 에이징에 발표되었고 무려 566의 알티메트릭을 기록했습니다. MIT의 연구자들은 이번에 AI를 통해서 좀비처럼 죽지 않는 물질을 발견하는 것에 성공한 거죠. 좀비처럼 죽지가 않아요. 연구진 생각한 거죠. 아, 노화를 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늙게 만드는 세포들은 죽이면 어떨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노화랑 관련된 세포들만 딱 죽인다는 것은 암이라든가 뭐 염증 같은 것들만 선택적으로 죽인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염증이야 뭐 항염제 같은 걸 먹으면 되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은 암도 정복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특정 세포를 죽이는 것은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유전자 제어로 특정 세포를 죽이는 것을 아포토시스라고 하는데 유전자에 장애를 주는 등 부작용도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좀비처럼 죽지 않는 물질만, 후보 물질만 약 80만 개였어요. 이 중에 뭐가 정답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샘플 한 개 테스트하는데 보통 뭐 1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노화랑 관련된 후보 물질 80만 개를 테스트를 하려면 약 3만 3천 일을 진짜 하루도 안 쉬고 테스트를 해야 돼요. 91년 동안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10명이서 뭐 동시에 진행을 하더라도 9년 동안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9년 했는데 80만 개 중에 후보 물질이 없다면? 그러면 9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알파고에 사용된 DNN이라는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했어요. 인공지능한테 80만 개 후보 물질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학습시켜주고 야, 어떤 물질이 후보 물질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AI는 그리고 80만 개 중에 3개를 추천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연구하는 대학원생이라고 칩시다. 80만 개 중에 3개였어요. 확률은 0.00000375%입니다. 연구자들은 이 세 개를 반신반의하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웬걸? 쥐한테 이 물질들을 매겨봤는데 노화가 억제됐습니다. 부작용도 없었습니다. 인간으로 치면 80살짜리 쥐한테 실험해봤는데 신장이 늘지 않았습니다. AI의 미친 성능이 대학원생들이 0.00000375% 확률로 실험해야 했던 위기를 구해낸 것이죠. 노화학자 오브리드 그레이 박사는 150살까지 살 사람들은 이미 우리 주변에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이 200세의 생일을 맞이한 모습을 한번 상상을 딱 해봅시다. 눈을 감고 어떤 모습일까요? 노화학자 미래학자들은 이런 미래를 예견합니다. 우리가 잡는 사이에 혈액 속에 나노 로봇들이 손상 부위를 이제 딱 확인을 하고 치유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몸속에 장착된 칩을 통해서 뭐 영양소랑 비타민, 약물을 운반을 하고 손상된 조직이랑 세포를 자동으로 치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침대에서 딱 일어나서 화장실로 간 다음에 거울을 딱 보면 여러분의 얼굴은
25살로 보일 겁니다. 200살인데도요. 여러분은 200살이지만 생물학적인 나이를 25살로 되돌리기로 선택을 했고 25살의 신체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입니다. 이거는 제 뇌피셜이 아니라 미래학자, 노화학자, 과학자들이 예견하는 미래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은 200살만큼 어마무시하게 축적되어 있을 거예요. 물론 사고가 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서는 위험한 활동을 아마 로봇이 해줘서 사고가 매우 드물지 않을까요? 물론 뭐 가끔 사망할 수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사랑하는 사람이랑 똑같이 생긴 아바타가 있어서 뭐 좀 덜 슬플 거예요. 왜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 자신의 뇌를 클라우드에 백업을 딱 해둬서 그 아바타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랑 동일한 생각을 하는 인공생명체가 될 것이기 때문이겠죠. 뭐 터무니없이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부터 단 60년 전에 사람들은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여러분, 다이나나 수학여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실이 됐습니다. 압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 먹고 뭐 늙고 몸도 약하고 돈도 없는데 오래 사는 게 무슨 소용이겠냐고. 우리가 뭐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삶의 질이 나이를 먹으면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실제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겠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 모두는 사실 그런 삶을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앞으로 과학기술이 만들 장수는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노년을 늦추기 위한 연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젊음을 오래 유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살까지 20대, 30대의 몸으로 사는 겁니다. 그 시대는 빠른 시일 내에 올 겁니다.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미친 속도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리스퍼 유전자가의 막단백질, 그리고 오늘 소개된 역노화 기술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흔히 인간은 종교랑 예술을 통해서 뭐 죽음을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키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또 합리화를 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누군가 죽었을 때 기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난제를 과학자들은 풀어낼 것이고 역노화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역노화의 저자 세르게이 영은 말합니다. 젊게 오래 사는 시대가 온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내용은 장수 비전 펀드의 설립자이자 미국 노화연구연맹의 이사인 세르게이 영이 이번에 출간한 역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요 책이에요. 세르게이 영은 미래학자 레이 커즈왈과 함께 1억 달러 규모의 이제 역노화 프로젝트 후원자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세계 최고의 역노화 연구원인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가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 최고의 공학 유튜버이기도 한 SOD의 대표인 권순영도 여기 추천사를 쓰기도 했죠. 이 책은 전 세계 최고의 역노화 관련 연구들을 집대성을 했고 이제 구글과 아마존이 투자하고 있는 역노화 기술들의 현주소를 다루고 있는 책으로서 노화에 관심이 많은 분들 그리고 이제 특이점에 관심이 많은 여러분들께 특히 추천을 드립니다. 끝.